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무슨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오늘은 북한을 소련이, 스탈린이 어떻게 하느냐. 분단시켜서 소련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예, 벌써 오늘이 3월 30일, 꽃피는 봄날도 춘삼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벚꽃이 참 일찍 핀것 같아요. 예. 제가 여의도에 사는데 윤중로의 벚꽃이 지난주에 벌써 활짝 만개했습니다. 예년보다 9일이나 빠르다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식목일, 예. 4월 5일 식목일도 3월로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온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은, 3월로 할것 같으면은 3월 26일을 식목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3월 26일은 우리 역사에 아주 의미 깊은 일들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슬라이드를 좀 열어보시죠. 예. 아, 3월 26일, 영웅들의 날. 이래놓고 제가 사진을 몇개 썼습니다. 예. 맨 왼쪽에 그 벙거지를 쓰고 있는 이 청년은 24살 먹은 이승만이에요. 예. 이 벙거지를 쓴 거는 이승만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민 계몽 운동을 하다가 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투옥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사형수가 된 모습입니다. 그 이승만의 탄생일이 3월 26일이에요. 아. 1875년 3월 26일 양력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인물은 다 아시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을 침략, 찬탈한 일본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총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만주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신 날이죠. 우리 영웅의 순국의 날이 또 3월 26일. 26일이군요. 가운데 그 군함 사진, 이것은 다또 아시는 천안함입니다. 10년 전에 백령도 근해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북한의 어뢰를 맞아서 침몰하면서 46명의 우리 젊은 애국 용사, 영웅들이 전사한 날이죠. 그래서 이 3월 26일이 대한제국 멸망과 또그 멸망한 나라를 천신만국 때 독립시킨 이승만의 탄생일과 또그 분단된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영웅들의 전사, 이런 그 백년에 걸친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분단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승만, 이런 여러 영웅들의 빛나는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바꿔주시죠. 예. 건국혁명가 이승만 이야기 13번째. 오늘은 소련 식민지가 된 북한, 김일성 정권을 조립한 스탈린, 분단의 원흉이다. 여기 그 밑에 사진이 젊은 김일성과 그 옆에 김일성을 쳐다보는 스탈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북한이 이제 몇 년도인가, 해방 직후에 그 다음 해인가
해방기념일 기념식을 하면서 그 무대 뒤에 엄청 크게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을 걸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사용했어요. 사용했구나. 소련이 사용한 거죠. 이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은 항상 붙어다녔죠.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6.25 지나서까지. 그리고 8월 15일은 소련이 북한을 해방시켜준 날, 민족 해방일, 스탈린 동지에 감사하는 날, 그렇게 기념식을 해왔었죠. 자, 그러면은 스탈린이 어떻게 김일성 정권을 조립했는지, 제가 조립이란 말을 썼어요. 예. 왜 조립인지 이걸 보겠습니다. 화물열차 정권, 이런 말을 들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소련이 2차 대전 끝난 뒤에 점령했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차례차례 공산화할 때 써먹은 수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방 사람들이 저거는 화물열차 정권이구나라고 말했어요. 왜 화물열차 정권인가? 모스크바발 평양행 화물열차. 그 전에는 이미 모스크바발 폴란드행, 체코행, 헝가리행, 2차 대전이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부터 공산정권을 차례차례 세웠죠. 아시아에는 북한에 김일성을 파송하면서 화물열차로 소비에트 우위성국, 계리국가, 인형국가, 커피 레짐이죠. 인형 정권을 세우는 하나의 세트. 왜 세트냐? 동유럽에 세울 때는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이 모스크바에서 양성한 그 나라 동유럽의 소국들,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두목으로 키워서 그 키워가지고. 두목과 그 수뇌부 일당과 또 공산국가의 국호, 헌법, 조직. 소비에트 조직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교본으로 만들어서 모스크바발 화물열차에 실어서 그 나라에 보냈구나. 보냈으면은 그들이 토착 민족 세력을 숙청하고 공산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만든 소련제 퍼펙트 정권, 기립국가가 우위성국이 탄생하는 거죠. 이것이 아시아에서는 평양에 이때는 열차가 아니고 배를 타고 김일성을 상륙시킵니다. 연해주에 있는 소련 국경군 사령부가 이 모든 북한 우위성국 조립을 위한 세트를 좀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젊은 김일성이 무대에 서 있는데 뒤에 태극기도 보이고 태극기. 소련기도 보이고 예. 그 군인들은 평양의 소련군 사령부 사령관들 사령관 밑에 그 간부들입니다. 로마넨코, 레베데프 유명한 사람들이죠. 치차코프 그 사람들이 김일성을 소련 군함에 태워서 시베리아에서 있던 김일성을 군함에 태워서 원산항에 9월 18일, 19일
그때 상륙시킨 이후에 처음으로 10월 14일 날 평양에서 국민대회를 열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을 인사시키는 그런 대회였어요. 왜 김일성이었는가?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발했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사진 보면은 넥타이맨 김일성과 넥타이맨 박헌영. 박헌영이. 예. 남로당 당수였죠. 이때는 이때만 해도 남로당은 생기기 전이고 남조선 공산당 당수입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평양에 보내기 전에 9월 초에 8월 15일 해방 이후 9월 초에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데려오라. 그래서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됐다. 공산주의도 모르는 무식쟁이지만은 그 행동력이 특출하니 내 말 잘 듣겠다. 그래서 김일성을 선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쓸모있는 바보 선발이죠. 박헌영은 그 뒤에 얼마 후에 그 다음 해입니까? 박헌영과 김일성을 다시 불렀어요. 박헌영이 반말할까봐 달래를 하고. 박헌영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다 뭐다 이론가여서 골치 아프다. 너는 계속 혁명화에 헌신하라. 격려해주고 둘을 돌려보냈죠. 다음 비디오를 보시면 예. 가짜 김일성 만들기. 북한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예. 사진에 보시면은 그 군복을 입은 빨치산 부대의 김일성이 보입니다. 예. 이 김일성을 30대 초반, 33살입니까? 이 김일성을 소련 극동사령부에서 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공산국가 북한의 두목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건 스탈린이 만든 스탈린 베이비다. 베이비다. 네.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스탈린 베이비는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무조건 충성입니다. 어떻게 충성이 강했든지 소련 국적, 쭉 공산 중국 공산당이었다가 소련 공산당이었다가 이리저리 돈 받아먹고 염탐짐도 하고 마적질도 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김일성이한테 간택을 받아서 지도자로 스탈린한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적을 소련 국적이었던 김일성이 6.25 지나서까지도 국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57년인가에서야 소련 국적을 버립니다. 대단하네. 그 밑에 사진은 중절 모자 쓴 김일성과 오른쪽에 또 모자 쓴 사람은 슈티코프. 소련 극동군사령부의 정치 군사 우연 지도자죠.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많아요. 메모도 잘하고 기록광이었답니다. 그래서 스티커프 일기를 남겼어요. 그 오른쪽 사진에 스티커프 일기 표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해 낸 겁니다. 번역해서. 그리고 왼쪽에 또책 표지 하나가 있는데 평양의 소련 군정. 이런 중앙일보사에 있던 김국후 씨가 소련 만주 이 북한 우위성국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쭉 인터뷰해서 쓴
그야말로 발롯은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폭도각시 김일성이 해방 3년 동안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해방 3년 역사책들이죠. 소련의 김일성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부려먹었는지 이것들이 소상히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김성주라는 젊은이를 김일성으로 동갑시켜 만들자라고 했던 게 소련 극동군 사령부였어요.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스탈린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왜 기발하냐?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그 일본군과 싸우는 신출귀몰한 하는 그 전설적인 장군이 있다더라.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전투기록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라는 얼굴을 본 사람도 없는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전설적인 명장으로 축지법도 쓰고 뭐 날아다닌다더라 뭐 이런 말하자면 일본의 압제에서 일본을 무찌르고 싶은 일종의 백성들의 원망이랄까 소망이랄까 환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전설의 이름이 김일성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해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 김일성 장군을 왜 안 오는지 기다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소련군 사령부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김성주한테 붙여서 등장시키면 소련 북한 주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접해보고 됐다. 그렇게 낙점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한 해방 두 달 후에 평양 광장에 나타난 김일성은 새파란 젊은이거든요. 예. 그 전설의 장군은 이미 30년대에 전사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사한 사람이 새파란 젊은이가 되어서 다시 환생해서 왔느냐. 김일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대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연단에까지 올라와서 항의를 하니까 몽둥이로 쫓아내죠. 소련군들이.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이 가짜 김일성에 대한 기록들은 당시 우리 남한의 신문들도 다루고. 예, 많이 다뤘고 이 미국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김일성을, 이제, 빨치산 싸움이나 했던, 무식한 군인, 청년. 이 사람을 지도자 만드는, 일종의 인턴십 교육이 진행되죠. 이 인턴십 교육은, 김일성을 북한 주민한테 인사시키는 그 두 달 동안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합니다. 예. 그 김일성 교육을 맡았던 소련 장군 기록에 의하면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중국말은 아주 유창하게 거침없이 잘하는데 한국말은 왜 이렇게 모르느냐. 너무 애를 많이 먹었다. 이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여기 큰 인물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슈티코프. 스티코프. 네. 북한의 우선국을 만들고 북한을 3년 동안, 3년이 아닙니다. 51년 6.25 후까지 북한을 지배했던 식민지 왕이죠.
북한을 점령해서 위성으로 만들기 위한 스탈린의 작전은 이미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에서부터 굳어졌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통치 합의한 이후로 스탈린은 코리아 페니슐라, 한반도를 신탁통치할 때 소련한테는 부산과 진해, 제주도, 인천 지역을 관할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주요 항구는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전격 작전으로 북한을 점령하면서 하고 나서 해방 한달 뒤에 9월 20일 날그 스탈린의 비밀 지령 민주기지를 구축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에트 위성국을 만들고 남한을 흡수하기 위한 소련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죠. 화물열차로 실어온 그 동구권 공산화를 위한 공산화 세트, 공산국 설립 세트 그대로 착착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군 경무사령부를 전국에 8월 말이면은 전국에 다 설치해가지고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지시와 결재를 하는 섭정을 하고 주디커프는 연해주 우라지보스톡이나 하바로브스크나 거기에 있으면서 총독 노릇을 합니다. 둘다 리모트 컨트롤 하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는 말하기를 김일성의 연설부터 옷차림부터 김일성의 말투까지 다 스티커프가 교정 지시를 하고 또이 북한 소비에트 정권을 만드는데 인물 선택 이것은 물론이고 또 남한을 파괴하는 폭동이나 테러 행위 이것까지 스티커프의 지시와 검열을 받지 않고 하나 우리가 털어줘.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양에서 충실히 북한을 개조, 혁명한 5인방이 있고, 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선을 손에 철의 장막을 치고 남북한 물류 금지, 통신 금지, 이동 여행 금지, 그리고 단시일 내, 6개월 내 북한을 소비에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리하여 드디어 46년 해방 이듬해 2월 8일 날 북조선 단독 정부가 출범합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져온 인형 정부, 계리 정부 조립 공사가 끝난 거예요. 북조선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를 출발시키고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전국토 국유화 토지 계획입니다. 토지개요.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한게 아니라 농지 개혁만 했어요. 논과 밭만 했어요. 산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토지 개혁, 북한도 토지예요. 남한도 토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이걸 헷갈려요. 헷갈리군. 혼용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북한은 토지개혁, 전국토 남김없이 산하, 산과 물, 강물까지 전부
국유화시킨 겁니다. 전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박탈합니다. 또 재연의회랍시고 격식은 갖춰야 되니까 이 의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명색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내걸었으니 그 재연의회를 구성하는데도 의원들을 전부 스티커프가 임명합니다. 선정해서 이 의원들을 선거하죠. 선거를 또 치러야 되니까. 민주화를 내걸었으니 민주화 흉내 내야 되니까. 흑백선거가 있죠. 첫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인데 첫 선거부터 흑백선거로 검은 함은 반대, 하얀 박스는 찬성, 흑백선거를 합니다. 기가 차네. 전부 스티커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100% 당선되죠. 일본 기술자들은 또,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우상화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전 주민 교재 목차까지 전부 소련군 사령부가 정해집니다. 세상에 참. 스티커브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스티커브가 다 지시한 대로 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박헌영의 공산당. 이 공산당과 북한에서 새로 조직한 공산당. 이걸 합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 공산당에 남쪽 공산당을 종속화시킵니다. 공산당이라고 안 그러고 노동당이라고 그래요. 이 남북한 주민들한테 공산주의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은 박헌영, 북조선 노동당은 김일성. 그러나 남조선 노동당은 북노당의 종속화. 김일성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북한에서 적폐청산. 요즘 우리도 지난 몇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친일파입니다. 무차별 숙청, 제거, 학살합니다.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서류 없이 연금되었다가 서류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친일파를 숙청하는 자들이 일본 기술자들은 1200여 명이나 붙잡아놨어요. 북한에 일본이 만든 산업시설을 운영할 기술자가 없으니까.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도 워낙은 일본 관동군 출신 아닙니까? 그 북한의 몇달 뒤에 가을에 9월 달에 출범하는 북한 내각 인물들이 전부 친일 행적이 가관인 인물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소련 군정은 북한의 산업시설을 전부 뜯어서 소련으로 반출합니다. 민간 재산을 약탈, 강간, 학살. 이 야만적인 참상이 견디다 못해서 해방 3년 동안, 건국되기 이전에 38선 죽음의 철조망을 뚫고 남아간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오른쪽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북조선 단독 정부죠. 출범식이 있던 날 모습입니다. 우리 사진 단상에, 출범식을 하는 단상에, 김일성, 마르크스 사진까지 있죠. 또 밑에 사진은
플라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는데,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리,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태극기가 있는. 40년 2월에 출범하면서 이 인민위원회는 우리 정부다. 플라카드 걸어놨어요. 태극기도 걸어놓고, 쓰레기도 걸어놓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총독, 시티커프, 가운데 빨간 사진 속에 날카로운 눈을 쏘아보는 저 소련 장군입니다. 이 시트콥과 이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19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까지 시트콥이가 6년에 걸쳐서 북한을 만들고 남한을 파괴한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잊어서는 안될 스탈린의 충복. 이 사람은 이미 한국에 오기 이전에 또 극동사령부에 파견되기 이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미 핀란드, 경험이 있구나. 스칸디나비아 소련 민족국, 소련이 침략한 핀란드에 가서 화물열차 정권, 핀란드의 공산화, 공산당 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친 전문가였어요. 경험이 충분하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또 맺힌 거죠, 스탈린. 이 사람이 북한을 대립국으로 만들고 나서, 동시에 북한을 개조하면서, 남한을, 파괴, 침략, 이 준비를 해요. 나중에 6.25 전쟁을 지휘하고. 그 수많은 해방 3년 동안에 있었던 남한에서의 여러 행적,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46년 3월 20일 날 처음 열리는데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킨 다음 달입니다. 북한의 정부를 세워놓고 미국과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자. 이것은 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신탁통치를 관리할 남북한 임시정부를 세우자. 이 협상을 하죠. 그 대표가 스티커프가 됩니다. 완전히 이건 미국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한국인을 속이는 임시장 쇼죠. 남로당 박근영한테 스티커프가 직접 몇 차례 공작금을 200만 원, 당시 일본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공작금을 주고 남한 파괴 공작을 지휘 감독합니다. 총파업, 대구 폭동, 빨치산. 전부 스티커프, 소련 군정사령부 작품이에요. 거기에, 실무, 앞잡이 누굽니까? 김일성과 박헌영. 박하니. 박헌영이죠. 수많은 사건들,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공산당, 남로당 기관지, 해방일보, 그 돈도 지원해주고, 모자라면, 그 해방일보가 있던 건물, 정판사, 출판사 간판을 걸고,
그에게 화폐를 우회하죠. 정판대가 우회해서 하고. 그래서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키고 공산당 자금으로 쓰고. 이게 전부 소련 군정 평양 지휘부 작품입니다. 스튜프가 총감독. 이 시기에 박헌영과 여운형 두 사람은 북한을 몇 번이나 비밀로 왕래를 해요. 38선 철조망을 소련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박헌영은 6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여운형은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박헌영은 북한에 주저앉죠. 왜?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미 군정이 공산당 일제 검거에 나서 그게 박헌영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갈 때 박헌영은 어떻게 도망가느냐?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미 군정 경찰 단속이 심하니까 관 속에 들어가요. 시체를 넣는 관 속에 넣어서 영구차. 영구차에 그 관을 실어가지고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시티코브 일기에 써 있어요. 박헌영을 관 속에 넣어서 구해냈다. 시티코브 일기에 써 있어요. 자, 이러는 와중에 47년에 한반도 문제가 미소 공동의가 계속 1차, 2차 다 결렬되고 이승만이 미국 가서 유엔 회견을 펼친 결과로 유엔이 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남북한 감시 총선거로 임시정부를 세우자. 이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소련은 즉각 거부하죠. 그리고 선거 감시 오연단 북한 입국 절대 안 된다. 이 소련은 유엔에서 반대했고 북한 주민 대표가 소련에서 의사표시도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된 결의안이라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게 걔들의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되었어요. 남한만 단독 선거가 시행하게 되는 과정이 또 재미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남한만 선거에 들어가니까 스티코프가 선거 방해, 건국 좌절, 공작을 핍니다. 첫째가 이 김국카드예요. 제가 김국카드라고만 써놨습니다. 김구를 이용해서 남한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폭동, 48년 2월에 남한 전역 폭동을 지령을 했는데 이게 미 군정 때문에 제대로 되지가 못했어요. 그러자 4월 3일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제주 4.3 폭동이죠. 예. 제주도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전부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자들이 나중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죠. 제주도에.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여수 순천 군대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프락치 국회에서는 사건. 제헌국회인데 국회에서는 국회 프락시 사건을 일으키죠. 이게 전부 스티코프 소련 군정의 스티커프죠. 예. 작품들. 그 앞잡이들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핵심 역할을, 남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거물간첩 성시백입니다. 성시백. 네. 여기 또, 오일사단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5월 10일 총선이, 제헌국회를 위한 총선, 대한민국 총선이 성공리에 끝나니까, 제주 폭동에도 불구하고, 끝나니까, 북한에서 마지막 남았던 전기 공급, 모든 거 봉쇄하고 전기만은 일부 공급하고 있었어요. 압록강 수풍 발전소에서. 이것마저 끊어버립니다. 남한은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죠. 다시 촛불 시대, 소기불 시대로 돌아가죠. 발전소가 지역적으로 몇 개밖에 없으니까, 소규모 발전소가. 밑에 또한줄 제가 써놨어요. 소련 공사관 샤브신, 박한영은 나의 신복, 정당들은 내손 안에 있다. 이것은 남한 파괴 공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 밑에 사진은 소련 부한 말에 정동에 러시아가 대사관, 지었다. 소련 공사관이죠. 공사관, 이 건물이 해방 3년 동안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스탈린과 스티코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하는 뭐라고 할까요? 전초기죠. 총지휘부죠. 남한 총독이라고 할까요? 남한 총독부. 비밀 총독부. 이 소련 공사관 건물, 여기가 박한영의 아지트였어요. 남도항 당시 박한영 뿐입니까? 이 소련 공사관 건물을 보면은 지하에 덕수궁으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종이 파놓았다 그렇게 전해지는데, 유사시에 소련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고종이 파놓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박헌영과 남한의 공산당이 소련 영사관 들락거리는 통로로 이용됐다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스티커브는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범하니까 9월달에 9월 9일 북한 인민위원회 이름을 자기들이 이미 지어놓았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간판을 바꿨답니다. 한달 뒤에 대한민국 수립 한달 뒤에. 그리고는 선전하지요.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공산당이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한 거는 46년 이승만이 정오 발언 때부터예요. 이것도 다음에 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신문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습격 폭행 1047건, 살상 846명, 총선거 전후, 공산당이 만행을 보던 남로당 계열에서 봐라! 이렇게 써놨군요. 그 옆에 시커먼 글자에 또,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선거 때, 선거 끝나고 나서, 제주도 폭동 현장을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현장 루포 기사를 게재한 게 보입니다. 북한 정부도 아니죠. 우리 헌법에선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 스탈린이 만든 스탈린 베이비를 시켜서 간판을 단 북한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이 스티코프는 자기가 만든 소비에트 그 소국의 대사로 이제 공식적인 대사 직함을 가지고 평양에 또 군림합니다. 그래서 1948년 9월부터는 스티코프가 북한의 왕이에요. 공식적으로 대사란 이름으로 스타린이 만든 국가의 김일성은 스티커브를 스타린처럼 섬깁니다. 일일이 모든 것이 그 소련 군정 장군들의 기록처럼 기꺼이 스티커브 시키는 대로 전쟁 준비에 올인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련이 북한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 때에 이승만은 어떻게 했던가? 남쪽에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안녕히 네.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네.뭐라고 할 말이 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참 소련의 스탈린이 완전히 그냥 제조를 했네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스탈린의 명을 받들어 스티코프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북조선의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도 좌우익 분열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정말 때론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인복일 회장님처럼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지금은 계시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런 분들이 또다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안 계시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참뭐 만감이 교차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몇 분, 들어오셔서 이제 보셨지만, 어떻든 참, 저도 이렇게 이 방송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좌익들은 끈질기죠. 집요할 정도로 그냥 파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좀 계몽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체제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를 생각을 갖고 이제 나서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임걱정님 말씀처럼 좌익은 참 즐겨요. 그 정말 즐기죠. 집요하고. 제주 4.3 폭동, 인민공화국 선포, 이런 게다 이제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국사는 근대화, 산업화 부분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걸 배우고 익히고 경각심 갖지 않으면 그냥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행적을 보셨지만 타인을 죽이거나 이거는 좌익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익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짓말하고 뭐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어쨌든 저는 뭐 양심상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뭐 다 공작이지 않습니까? 해방정국이 얼마나 그냥 나라를 뒤엎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까?